기가 막혔어요. 그러니까 아, 네. 건축학 결혼해서 야, 이 사람만 위너야. 엄태웅 한가의 돈돈이야. 그리고 이재훈 수지 이 사람이야. 아 근데 그렇게 너무 적나라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틀린 말은 아닌가 봐요. 지금. 아니 틀린 말은 아닌 게 아니고 예. 예.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는 몸둘바를 모르죠.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예. 아니 근데 약간 조정석 씨는 약간 조금 늦게 빛을 본 거죠? 어떻게? 일단 공연 쪽으로 예, 2004년도에 데뷔를 했죠. 2004년? 그러니까 벌써 이제 뭐 8년군요. 뮤지컬. 뮤지컬계에서는 이미 좀 알려진. 그러죠. 뮤지컬계에서는 이미 스타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영화 쪽으로 해가지고 대박치고 올해 이제 더킹 투아치도 그렇고. 아, 더킹에서 너무 멋졌어 진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네. 더킹 투아치요? 하지훈 이승기? 양 돈돈이에요. 네. 보합, 보합. 보합 정도야. 하지훈 이승기 보합이야. 조정석 맞췄다고. 마찬가지로. 그럼 고추가 결혼도 마찬가지인 게 맞아요. 너 엄태웅 한가의 양 보합이야. 이승기하고 수지하고 이승기 맞은 거야. 맞아요. 근데 두 분 다 공통점 있는 게 주인공 친구로 나와서 다 떴어요. 너무 웃겼어. 납득이. 뭐. 아니 영화관에서 진짜 빵빵 터지더라고 있잖아요. 그러기 전에 내가 보니까 굉장히 날로 먹었어요. 소식하면서 안 된다. 그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근데 멘트는 너무 잘 살렸잖아. 어떡하지 너? 어? 아니 납득이 안 가잖아. 납득이. 어? 갑자기 찾아와서 술 냄새? 어 이거 뭐지? 어 낯선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들어봐. 터프하게 절대 뒤돌아보지 마. 뒷모습이 컨셉이야. 실제로 그 한 곳에서 계속 촬영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로 먹어. 그거 어디야 그 동네가? 진짜 정릉 그쪽이에요. 정릉? 네. 아, 3일이면 다 찍었겠네. 아니요. 지금 만약에 조정석 씨 스케줄들에 하면은 네. 이틀 만에 그냥 찍읍시다. 아, 그럼요. 그냥 우리 그냥 루키로 땁시다. 그냥 쭉 따고 보내고. 그거지 뭐. 전문 용어 있잖아. 여기로 따고. 루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말이 있어요. 루키. 전 루키라고 그래, 루키. 한 5회차, 6회차 촬영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납득이가 그 감독님 그 시나리오에 진짜 대사 하나하나가 다 그 대사예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저의 애드립은 몇 개 없고요. 뭐 어떡하지 너 뭐 이런 것들이나 어떡하지 본인 애드립이죠. 예, 예, 예. 나는 저 친구를 이렇게 보면서 아, 이 친구 완전히 옛날 완전 양아다. 양아 X. 양아 말투가 있거든. 양아들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양아 말투. 아유 형! 그럼 양아 혹은 아치들. 야 이거 저 친구 약간 옛날에 좀 놀았구나. 건들건들하고 좀 그랬죠? 아니에요. 저 그런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요? 예. 입에 짝짝 붙던데 진짜.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아우 봉 준비했어요. 봉. 봉 준비했어. 아 봉. 아 피부관리가 어디예요? 근데 나는 그게 아니라 봉들고. 아 그러네. 아 봉사. 그러네. 아 봉사. 야 진짜 봉을 세 개나 샀어. 마대자루를 샀네. 마대자루. 맞아. 피부관리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봉 좀 한번. 걸로. 아 어떻게 어떤 테마 좀 알려주세요. 어떤 거지? 돌리면서 어떻게 한다고? 아 돌리면서 납득이 어떡하지 너 한번 할게. 어 그래 알았어요. 기대해 봅니다. 자 받치세요. 잠깐만요. 저희 봉 춤을 추니까 예. 잠시 잘 될 것 같아요. 아 자 잠시 잘 될 것 같아요. 아 자 조정석 봉 춤이에요. 뭐 이런 건데요. 이렇게 치고 야. 치고. 별로 안 창피하네요. 어떡하지 너? 어? 잠깐만 이거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아니 오빠가 그냥 이거 오빠가 쫓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래. 아니 뭐 어떻게? 아니 아까 무슨 대단한 거 생각난 것처럼 얘기하더니 멋있지 않아요? 어떡하지 하나밖에 안 했잖아. 봉 돌리면서 납득이 대사하는 거 어떻게 할지 떠올렸어. 어 그래 그래 다 해. 야 어떡하지 너? 어? 잠깐만 이거 대사를 뭐야 이거 뭐야 진짜? 아 아니네 봉 춤이 진짜 멋있게 봤어. 어 이게 이 사람 아주 순진한 사람이야. 사실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진짜 이렇게. 아 그러면은 아. 그 저기 그 대사를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공 돌리지 말고. 아니 왜 사람들이 네. 왜 그것만 시키는지 알겠어. 이런 거 시키니까 안 되냐고 하는 거야. 아 일단은 이거 내가 봤을 때 어디서 했을지 몰라. 편집됐을지 몰라 이거. 아니 레디 액션. 아니 납득이 안 되네. 납득이. 네? 아니 어떡하지 너? 어? 하라는 대로 다
나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이걸 어떻게 하냐고. 그걸 왜 시켜? 너 왜 해? 배우도 민망해 하는구나. 여러분, 저 조정석 씨 잘생겼죠? 네! 네. 하세요, 연기를. 심각하네. 먼저 김인권 씨 저 집중하시라고, 조정석 씨. 뮤지컬 옛날에 했던 거 중에 한 소절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런 거 안 돼요?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이런 거 안 돼? 그러니까. 아이스 아이스? 둥둥둥두두둥 둥둥둥두두둥 아이스 둥둥둥두두둥 둥둥둥두두둥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이거밖에 없는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뭐 아이스 아이스 이 사람은 시킨 대로 다 하네. 다 하네 이 사람. 아, 저는 자세가 좋은 거 아니에요? 오, 진짜 좋아. 그런 노래예요. 또 노래 노래 제대로 한번 불러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없어. 뮤지컬 노래요? 어, 뮤지컬 노래 하나 좋은 거 한번 해줘요. 네. 노래 조금만 더 기다릴까 잠시 후면 죄송해요. 아니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이게 뭐 창피한 것도 아니고 가사 네. 기억이 안 나. 그죠? 이건 진짜 못 쓰겠다. 그죠? 그건 아는구나. 예, 예. 이건 못 쓸 것 같고요. 편집을 다 분주해서 써야죠. 둥둥둥. 아, 그러면 그 더킹에서 불렀던 거 이문세 씨 노래 한번 갑시다. 그래, 소녀. 아, 소녀 한번 갑시다. 사람들이 왜 그것만 시킨지 알겠어. 내 곁에만 머물러요 떠나면 안 돼요. 좋아. 그리움 두고 머나 먼 길 그대 무지개를 찾아올 순 없어요.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 속에 그대 외로워 울지만 나 항상 그대 곁에 머물겠어요. 떠나지 않아요. 아까 거 예 안 쓰고 이거 쓰면 되겠다. 아니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괜찮았어요. 아이스 아이스 베이비 잘 편집하면 괜찮아요.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이제 본업이 뮤지컬은 조금 쉬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뮤지컬도 또 할 계획이 있어요? 그럼요. 아 그래요. 뮤지컬은 어때요? 그 페이가 좀 어때요? 연극보다는 조금 나아요. 어때요? 글쎄 뭐 살만해요. 아 살만해. 네. 살만해. 그 말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하냐, 그냥 뮤지컬 한다 그러면은 약간 좀 안타깝게 보시더라고요. 아주 어렵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정석 씨는 어떻게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죠? 자꾸 돈이 어디로 가는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다 지가 쓴 거예요. 누가 써 그걸. 네. 정석이가 뭐 오늘 특별하게 첫 잔 준비했다고. 그 파도 타기인데 그냥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마시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뭐 얘기해봐 괜찮아. 우리는 뭐 손님 아니, 너무 원하는 건 다 해 다. 아니 근데 간단한 건데 뭐 그냥 아무 웨이브 식으로 해서 이렇게 쫙 한 잔 마시는 거죠. 그럼 옆에 사람이 바로 웨이브 받아가지고 받아서 이렇게, 예. 진짜 파도 타죠. 아, 이렇게 파도. 아니 몸을 잘 써요. 정국이는. 몸 진짜 잘 써. 몸을 진짜. 아니 몸 잘 못 써. 근데 나도 사실 잘하는데 개그맨 이미지랑 안 맞을 것 같아서. 잘한다니까. 때가 브레이크 댄스의 최절정기 그런 최초 중학생 때 모든 애들이 쉬는 시간에 다 브레이크 댄스 쳤어요. 다. 아니 진짜로 이거 왜 이렇게 나와? 이게 뭐 그럼 판토마임 같은데. 그러면은 파도 타기인 거네. 이렇게 예예 예, 이렇게 예. 해서 마시고 하면은 또 받아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 한 번 줘야겠네. 예예 예. 좀 잘하고 싶다 뭐라고. 첫 잔은 소주인데 괜찮으세요? 저는 뭐, 아니요. 여기서 지금 누구 걱정할 입장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석이부터 가요. 저부터요? 그럼 이렇게 해서 채우기. 오케이. 이렇게 웨이브를 가시다가 또 뭐 바디 웨이브 갔다가 다시 가셔도 되니까요. 그냥 한번 보여줘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가시다가 가려다가 다시 바디 웨이브. 잠깐만, 우리 일어나서 하자. 야, 일어나서 하자, 일어나서. 아, 이거 괜히 준비한 것 같아요. 시작.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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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한다 이런. 어 잘하는. 만석 형. 옛날 느낌. 간다. 가자. 오 형이. 오 형이. 도현이한테. 얘한테 트름을 해, 왜 트름을 해. 아 원짜는데요? 아 미안해요. 아 이거 아웨이시니까 나도 모르게. 너도 나랑 겁나 좋은데. 몰라. 안형미한테 고작 배움. 재욱, 재욱. 재욱 아웃. 재욱 아웃. 유행 춤이니까. 유행. 배워먹은 게 이거밖에 없어. 오 받아야지. 받고. 잘 받는다, 잘 받는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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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약간 재욱이 목청지를. 정석이 네가 깔아줘. 여기가 빛나게. 아, 큰일 났네. 형 우리 여자 둘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니 이게 궁금해서 술이 나는 건가 이거? 아니 뭐. 4도 이상하지 않아요? 4도? 정말. 좋네? 대사는 없어? 그거 하면서? 아 지금 대사하고 있어. 아 난 또 3도가 괜찮지 않아요? 아 나 대사 볼 거 없네. 그 다음에 딱 오케이. 아 맞았다. 대사가 4도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 나는 지금 뭘 물어보는 거 싶어가지고. 야, 튜닝이? 우리 튜닝 안 됐나? 난 4도가 열등생이시고 중간에 자꾸 틀렸죠. 야, 어 그럼 이제 무등생. 아니 가만 있어봐. 근데 원래 피아노를 옛날에 좀 조금 잠깐 했었어? 아니요 피아노. 아예 못했다고? 네. 진짜? 제가 알기로 정성이는 기타를. 네 기타. 그 얘기는 예, 잘 들어. 피아노를 아예 못 쳤는데. 근데 이거 그냥 외워서 한 거야? 예. 외워서 연습해가지고. 아니 기본기 하나도 없이 지금 왼손으로서 따로 놀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게. 힘들어 진짜 힘들어. 아 근데 많이 틀렸는데 어쨌든. 우리가 잘 몰라서 괜찮아.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어? 그럼 이제. 원래 태권도 선수였어. 아예 진짜? 선수였다고? 어렸을 때 그냥. 그러니까, 도장이면 안 되는 거야. 선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도 어릴 때부터 해가지고요. 이 선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선수가 될 것 같았지 나의 아, 어떤. 그럼 꿈이 아. 태권도. 아 그럼 초등학생 때부터 계속 했던 거야? 저는 4살 때부터 시작했고요. 어? 학교 끝나면 자연스럽게 태권도장을 가는 게 약간 좀. 아, 언제까지 했어? 아, 그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 오래했네. 꽤 오래 하셨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선수가 될 줄 알았지. 왜냐면은 대회를 나갔거든요. 강서구. 제가 강서구잖아. 구 대회에서 제가 금메달 따고. 되게 잘해가지고. 구, 아, 강서구. 구 대회. 구 대회에서 금메달 땄는데 우리 구에 서울 대회 1등이 있었어요. 근데 걔를 내가 잡았어. 그럼 서울 1등인 거네. 서울 1등. 서울 통. 발차기 한번 살짝 좀 보여주면 안 돼요? 오래 오래. 네. 아, 너 괜찮으면 나도 한번 보여줄게. 아 진짜? 저는 그거 봤거든요. 헤딩 뭐 그거 프레스콜 영상에서 아, 예, 예. 발차기 엄청 여기까지 쫙 찢어질. 아 진짜로? 그냥 회축. 회축을 보여줄게요. 대부분 앞자. 아, 아유 이게 앞쪽에 저기. 아 찢어지면 네. 대박이고. 있으면 회축인데요. 이렇게 있으면. 아! 오! 오! 오, 다르다. 깔끔한 콤파스 같았어. 진짜 멋있어. 아, 진짜 여기서, 돌렸어. 여기서 이렇게 탁 차주는 거지. 아. 근데 되게 공교롭게도 짜증난다. 그만하자, 짜증난다. 춤 얘기하고 있었거든. 어, 맞아. 춤추는 얘기가. 춤 진짜 잘 추지. 그래? 예. 네. 저는 많이 봤죠. 저 칠순잔치 와가지고도. 예. 네. 진짜요? 예. 아버님 칠순잔치 하고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거기에서 백동키를. 백동키가 뭐야? 백동. 백덤블링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지는 거 있어요. 어? 이렇게 아, 딱 편 이거. 서커스 같은 거 아니야? 서커스? 어. 전화기 폰조 되듯이 이렇게 됐다가 네, 일어나는 거. 난 뭔지 모르겠는데? 보여줘봐 한번. 야 이거 가능할까? 근데 이게 백동키가 이게 방송 많이 일어났다 하긴 했는데 신발이랑 다 괜찮으실까요? 해봤던 건데 너 다치면 내가 바로 또 대사 외워야 돼. 와! 와!
와우! 와우! 이야! 이야! 야, 날렵하다. 백동키. 오. 오, 오빠. 무슨 시계 말하는 거야? 야, 이제 성공했으면 그 버릇은 고칠게. 정석이도 너도 아르바이트나 이런 거 엄청 많이 하지 않았니? 내가 고생 많이 했거든요, 정석이가 진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어쨌든 그러다가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저 인천 영종도 처음 발전할 때 아파트 많이 올라갈 때 그때 이제 그 건설 현장에서도 제가 꽤 있었었고, 예, 있었었고. 그리고 어떤 아파트인지는 몰라요. 모르지. 모르는데 그 영종도 공항 갈 때 보면 아파트 쫙 보이니까 저기 중에 어느 한 부분은 내가 좀 저, 뭐 이런 생각은 하죠. 막 이게 사람이 좀 힘들어지고 막 이러면 네. 막 이제 좀 독해지잖아. 너는 뭐 그런 게 있었어? 뭔가 내가 뭐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뭘 해야 되겠다라든가 뭐 아니면 뭐 어떻게 뭐 그런 거에 결심을 하잖아 보통. 그 당시 제가 너무 이제 힘드니까 그 한참 술을 많이 먹었어요. 이제 원래 살던 집을 이제 엄마랑 다 거기 빼고 월세 작은 조그만 집 이제 들어갔는데 이게 방도 엄마랑 이제 같이 자야 되는 상황이어서 엄마랑 같이 이렇게 엄마 침대에 있고 침대에 딱 기대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네 안녕하세요 저희 생명은요 이런 저축보험이 굉장히 막 이러면서 막 저축보험 막 이렇게 나오는데 전화를 했죠 제가 홈쇼핑 전화를 해서 심지어 한 달에 80만 원 그 당시에 저 통장에 아예 nothing이었어, nothing. 내가 돈도 없고 지금 다음 공연도 정해진 게 없는데 저걸 어떻게 이 생각이 딱 들 때 짜증이 확 나는 거야. 내가 이런 생각이야? 왜 내가 이 생각을 해야 되지? 나 할 수 있어. 뭐 혼자 이거 계속 왔다 갔다. 근데 그게 좀 있으면 만기예요. 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10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동안 매달 80만 원씩 계속 그쵸. 멋있다. 아. 멋있다. 되게 멋있게 저질렀다. 그치? 야, 근데 그 만기가 진짜 멋있다. 만기네. 아까 뭐 얘기하려다 말했는데 형들 보니까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줬던 형들이 이렇게 나와서 되게 신기한데 난 만성기 형 같은 경우는 저 옛날 공연 한참 열심히 할 때도 집안이 한번 팍 무너질 때가 있잖아. 또 한번 이렇게 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적지만 큰 돈을 또 빌려주시고 아 진짜? 네. 내가 그랬니? 기억이 안 나요 저 진짜 기억이 안 나요 갚지 말걸 아니야 근데 정수영이 얘기했어 네. 그놈의 이자 때문에 아, 이자 노름을 하셨구나 선의자였겠지 선의자 떼거지는 거 근데 사실 그때 정말 경제적으로 좀 필요했었는데 형이 제가 형한테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형님이 그 술자리에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나오는데 형이 그 기억이 나서 나 진짜 기억이 안 나 진짜. 근데 이게 진짜 베푼 사람은 몰라도 받은 사람은 이게 진짜 끝까지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훈이 형은 그 이후에 또 힘든 적이 한 번 또 있었어요 공연장에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그랬었어요 공연장에? 그래갖고 혼자 앉아서 이제 술 한 잔을 먹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너무 힘들어하고 짜증나고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먹다가 형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형한테 전화를 했죠 했더니 술 먹고 형 보고 싶다고 막 우니까 형이 놀란 거예요 그래갖고 야 어디야 그래서 형이 이제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내리자마자 형이 막 오면서 나를 부둥켜 안고 진짜 30분을 같이 울었어요 펑펑 형이랑 30분을 펑펑 울었는데 이상하게 나보다 형이 더 우는 거예요 얘는 얘대로 사연이 또 있거든. 얘는 얘대로 사연이 그게 뭐였냐면 어쨌든 형이 계속 더 울어. 근데 알고 왔더니 이제 그때는 접이식 자전거가 형이 타고 다녔는데 그거 저 접이식 자전거 택시 태우고 급해서 왔는데 그걸 두고 나와가지고. 내가 되게 아끼는 거였어 그거. 그 형도 되게 힘들 때. 아니 근데. 아니 산 지 일주일도 안 됐어 진짜 얼마나 그 옆에 아니 흰색도 아무도 그 옆에 달려있는 거 그것도 안 띄워지는 그거였었는데 아 그러니까 울다가 그것도 생각나서 또 슬픔에 이래저래 짜증나 야 왜 그랬을까 이게 뭐냐 엄청 살리네 그치? 진짜 그거 살려고 진짜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진짜 짜증나가지고 이게 방송 나갈 때는
공연을 하겠네. 아, 그러네. 네, 아마도 상차. 공연 올렸을 때죠. 올린 다음. 2월 27일부터 며칠까지? 4월 29일까지. 오, 꽤 오래 하네. 네. 꽤 오래 하니까. 어, 야, 야, 왜 이렇게 짧게 해? 못 보러 갔네 얘기도 못 하겠네. 빼박이다, 빼박. 야, 더블이 아니면 트리플이야? 트리플이요. 또 한 명 누구야? 또 한 명은 우리 성규. 성규? 인피니트 예, 성규. 아, 성규 씨 노래도 엄청 잘하고. 노래 진짜 잘하더라. 아우, 잘하지. 셋이 다 다른 느낌이에요. 어, 그러겠네. 근데 그 모차르트의 그 순수함이 성규가 되게 기가 막히게 잘 맞아 떨어지는 분이세요. 그냥 갖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그래? 예, 예. 그래서 정말 기대하셔도 정말 좋으실 거예요. 셋이 다 다르면 세 번 다 봐야겠네, 어쩔 수 없어. 진짜 다 난 두 번 볼래. 왜요? 그냥 성규 거 두 번. 잘한다. 잘한다. 아이, 못 이겨. 야, 그러면 우리 한번 진짜 요 멤버 그대로 한번 공연 보러 가고 끝나고 어, 술 한 잔 맛있게 끝나고. 좋아요. 근데 되게 궁금해요. 계속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아, 나도 궁금해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죽이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진짜 우리 꼭 그 약속을 네. 지키는 거로 네. 한번 컴백 마지막 컴백 하자. 아유, 아무튼. 아유, 아마데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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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늘은 뭐 영화나 뭐 드라마나 어떤 뭐 책을 냈다든가 이런 걸로 홍보하러 오신 건 아니죠? 어, 저는 그 홍보라기보다는 이제 제가 사랑하는 우리 규필이 형이 첫 방송 출연이고 첫 예능이고 저도 많이 경험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우리 선배님들 만나게 인사드려서 제가 할 때 홍보할 겸 제가 음식도 해오고 또 다 준비해온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네 홍보하겠다. 네, 진짜 사이 좋은 사이다.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같이 다 아 친대를 했네. 이제 같은 회사가 됐나? 네. 아 홍보인죠. 야 규필이를 홍보하러. 네. 저 따위가 감히 그냥 선배님들한테 인사드리고 해가지고 너무 그래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서만 네. 아유, 우와, 갖고 왔나? 아, 너무 많이. 아, 저기 갖고 오시는 거 아니야? 네, 아, 네. 난 오늘 제비 집 먹는 줄 알았다, 갑자기 덜커덩 해가지고. 매니저 그 앞에 제 매니저. 야, 대단하다. 근데 이걸 대피긴 대피해야 되는데. 진짜 약간... 아, 뭐야. 우와, 여기! 아니. 오늘 매니저가 매주해야지. 옆에 끼고 한번 약간 서포트네요, 진짜 서포트.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예. 고규필 네, 신인 배우입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은. 자, 요거는 한번 야. 뭔지 볼까요? 근데 이게 대피기 해야 된대. 아니, 일단 꺼내봐봐, 일단 꺼내봐봐. 와, 엄청 많이 준다. 아니, 두 개밖에 안 했어요. 카레랑 찹스테이크. 야. 오. 오. 우와. 오. 버터에 센 물로 대야채를 꼭 이 고기 굽다 남은 데다가 구워줘야 돼. 그죠? 그래야 뭔가 있어요. 새우 대가리로 우려놨던 물을 비주얼은 별로네요. 네? 천을 향해서 매요. 밥이랑 먹고 싶다. 밥이랑 햇반 주시면 안 돼요? 더 좀 퍼줘. 여기 있어요. 야! 맛있죠? 야! 이 고기는 신사역에 있는 가라오케에서 나오는 그 고기네. 이제 본인이 만들었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기 위해서 뭐 넣고 이렇게 싹싹 했는지를 한번 얘기해. 근데 그건 되게 쉬워요. 그냥 섞어서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어우, 얄미워. 뭐 떡볶이는 좋아해요? 떡볶이 안 먹어요. 예? 여름엔 거의 안 먹어요. 정경호 씨는 떡볶이. 전 떡볶이 좋아하죠. 아, 그래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떡볶이? 네, 경호 씨 타임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우리 정경호 씨가 비비남이라고 하는데 비비남이? 주사 관련된 얘기라며 비비남. 저 약간 정신병? 정신병 그게 뭐냐?
아니 그 술만 먹으면 하루 종일 비벼요 밥을. 어? 밥을요? 그러니까 뭐를 예를 들어서 요리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불고기를 했든 뭐를 했든 뭐 심지어 뭐 김치찌개를 했든 나머지는 항상 밥을 비비는 거예요. 비빔밥처럼. 근데 그걸 나한테만 줘. 그걸 내가 다 먹어야 돼 항상. 맛이 없다고 하면은 또 가서 또 뭐를 넣고 또 비벼. 그래서 또 먹다 보면 또 안 먹으면 또 비비고. 다 먹어야지만 이제 안 비벼요. 근데 주사예요? 계속 비벼, 밥을 계속 비벼. 하루 종일 비비니까. 아, 정말 죄송하지만 최악이네요. 그게 아니라 너무 잘 먹으니까 그걸 좋아를 해요. 그래서 먹으면 늘 저한테 얘기를 해요. 너 라면 하나 끓여줘라. 그리고 밥 안 비벼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다 먹어놓고서는 맨날 술 취하면 비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의견을 들어봐야 돼. 네. 아니라니까. 저는 늘 GP 형의 집에 오는 날은 햇반을 준비를 해서 아, 형 맛있게 마지막까지 비벼 먹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섭하죠. 어? 아, 왜? 뭘 비벼? 비빌 때가 좀 기분이 좋구나. 네, 저는 근데 사실 비빌 때가 잘 기억은 안 나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요? 너 그 고등어 김치찜에다가 밥 비벼갖고 목구멍에 가시 걸리는 줄 알고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아 고등어 통조림 고등어가 아니라 아 그냥 고등어 생 고등어 걷다가 가시 다 있는 거? 가시 다 있는 걸 저기 다 분해를 했다고 하는데 가시가 어디 갔어? 펜션 가서? 펜션 가서 야 그거 먹다 사람 다 죽을 뻔했어. 맛있게 먹었잖아. 뭐지 그걸 아니 그게 안 먹으면 끝이 없으니까 네가 한 열 번 넘게 비볐어. 계속 끌고 가갖고 내가 술 좋아한다는 얘기 들었거든. 아. 굉장히 좋아한다고 들었어. 굉장히 좋아한다고. 근데 저는 근데 술을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반주를 좋아하시는구나. 술 좋아해. 이게 맛있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그치. 먹는 음식 먹을 때 맛있게 네. 먹으면 술을 곁들이면 더 맛있어. 많이는 못 먹는데. 아유 아니요 얘 아침에 조깅 뛰고 와서 맥주 마셔요 목 탄다고. 아침에. 네 아침에. 아 그런 느낌. 10시에. 아 지금 어디 하나 빠져나갈 구석이 없거든요. 네, 사면 없네요 오늘. 사면 초과인데 혹시 두 분 술 좋아하시니까 술 먹고 뭐 약간 실수를 했다거나 너무 큰 사고는 얘기하지 마시고. 뭐 이제 기억나는 거는 한번. 술을 먹다가 이제 뭐 안주로 이제 아이스크림도 있고 이것도 있고 많이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뻗은 거예요. 그 방에서 이렇게 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많이 더웠나 봐요. 아 눈을 떴는데 제가 그 아이스크림 통을 이렇게 덮고 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아이스크림 녹차 맛이어갖고 머리가 다 녹색이 돼 있어갖고 그냥 슈렉이네 그러면. 4대강 4대강. 네. 녹차한테 하얀 티 입어 다 녹색이 돼갖고 근데 야 이렇게 가까이서 뭐 그때 마녀사냥 할 때도 뭐 보고 뭐 또 딴 데서도 이렇게 보고 지금 네. 되게 이목구비가 잘 생겼다 진짜. 응? 유라 여자 입장으로 어떤 거야? 딱 봤을 때 얼굴 엄청 잘생기셨죠 당연히. 그치 약간 휴그랜트의 그런 느낌도 조금 서양 서구적인 이런 남자가 너무 계속 불러 막 어디 뭐 제주 들어가자 막 통영으로 가자 막 그리고 막 만나면 유라가 어 오빠 나왔어 그럼 야 왔냐 막 이런 거 막 마시고 그냥 제가 그러진 않아요 계속 막 고등어에 밥을 비벼 자 이것 좀 먹어봐 그리고 막 가시를 막 바르지도 않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계속 먹어야 돼 근데 좋아해요 좋아하잖아요 좋아해서 맛있을 때도 있어요 진짜 아니 맛있어요 요즘에 꾸준히 이제 요리 연습도 하고 요즘 좀 퀄리티도 있고 요즘 되게 고급스러워요 비빔면 옛날엔 거의 뭐 개밥 수준이어서 내가 다 먹었으니까 몸이 이렇게 됐지. 또 이제 목이 꽉 막히는 또 그런 희철 패치 한번 보셔야죠. 궁금하다. 자, 우리 준비한 영상 보여주세요. 자, 정경호 십자수 시절. 그 뭐야? 야, 우리 정경호 씨가 어디가 연기만 잘하는 줄 알았죠. 댄스 천재입니다. 와,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 댄스? 자 댄스 팀 누가 정경호야 저기서? 자 보면은 아마도 자 여기 비니 쓴 이분이 정경호시죠? 권율 씨일 텐데 권율? 네 저기 권율 씨도 저기 있었어요? 네 십자수에? 네. 권율? 어 이거는 권율 오?
봤나 봐. 이게 저예요. 아, 저 뒤에? 네. 아, 이게 저예요. 아, 저 뒤에? 네. 아, 네, 이게 저예요. 사진이 잘 안 나왔네요. 아, 초실초실했네, 저때는. 연극 학과에서 이제 매년 체육대를 하면 학과마다 이제 장기 자랑을 하는데 굉장히 좀 저희 학교가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그 모든 걸 담당하는 게 이제 우리 하정우 형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권율 형이 이제 뭐래도 해야 된다 우리끼리 해가지고 이제 댄스 코믹 림시크 그룹을 만든 거죠. 십자수라고 해가지고. 십자수.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십자수 뜻이 뭐예요? 진짜 그 그냥 십자수는 아닐 테고. 없어요. 그냥 십자수로. 그때 되게 재밌었던 뭐 H.O.T.나 잭스키스나 해가지고 이제 했었던 건데 되게 많이 좀 유명해졌었어요. 크게 했었던 건데 저 사진을 어떻게 찾았어? 근데 저 사진을 어떻게 찾았어요? 아, 다 찾아요. 다 찾습니다. 저는 저도 찾고 싶었었는데 저때 왜냐면 저때 기억은 다 잊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왜냐면 저 다섯 명이서 이거는 여기서가 끝이다. 저 정도. 그래서 심지어는 저 십자수 시절 1년 저 멤버가 이게 유출이 될까봐 찍지도 말라고 했고 그때 당시 핸드폰도 이렇게 막 그런데 그죠 02년도니까 막 이렇게 막 동영상 시스템이 없었는데도. 이 춤추는 게 유출이 될까봐 나중에 평생 발목 잡을까봐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따라할까봐 아 뺏길까봐 이 시스템을 따라할까봐 해가지고 어떤 춤을 위주로 쳤어요? 뭐 비보잉 아니면 뭐 아 그냥 H.O.T. 잭스키스 뭐 이런 저는 H.O.T. 잭스키스 형들을 잘 몰라서 춤이 어떤 춤인지 잘 모르거든요 어떤 춤이었어요? 간단하게만 하면은 그 뭐 다 아시는 We Are The Future라든지 뭐지? 그 춤이? 모르겠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춤이지? 아니 뭐 네 여기 있으면 이게 아이고 직접 안 보여주셔도 되는데 여기 있으면 이따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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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 우와 네, 되게 정통이 아니라 이게 재밌게 하려고 했던 그룹인데 근데 저 사진은 어디서 나왔지? 희철 패치니까, 희철 패치 저는 감사합니다. 손님들이 부끄러워할 만한 일이라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찾아냅니다 사진은 어디서 나왔지? 자, 그리고 아, 연애 중이셨어요? 네 저, 몰랐어요 믿으신 대답하셨어, 또 새로운 소식 잘한다 잘하는 사람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한 5년? 한 5년? 와 대단하다 근데 지금도 뭐 보면은 아직도 달달해? 뭐. 아니 뭐 보이기에는 뭐, 네. 뭐 아직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 5년이면은 아니 근데 뭐 긴 시간은 아니니까요 그 사랑이 아직도 느껴진다는 거죠 네. 뭐 지금 예쁘게 잘 만나고 있고 그게 뭐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뭐 근데 지금은 좀 괜찮을 거야 예전에는 이게 소녀시대잖아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진짜 조심스럽고 눈치 보이고 어? 그런 게 처음엔 굉장히 좀 심했지 근데 사실 되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되게 되게 좀 미안해요 그분한테 왜냐면은 세네 시간 작품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죠, 결국에는 10초 얘기했던 그게 수영 씨 얘기가 나오고 하니까 그게 되게 점점 그게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그치.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그래도 그냥 괜히 또 이렇게 한 마디 나오면 또 그런 그렇죠. 것들이 있다 나올 수밖에 없. 하지 않게 해서 그래서 또 어젯밤에 전화 통화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뭐 그냥 뭐 그렇게 지냈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랬더니 아니 뭐 이제 와 시켰어 자랑 이쁘게 나 입고 나갔다 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들이 그래서 저는 좀 미안하면서도 좀 괜히 좀 그냥 제가 좀 더 그냥 뭐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사실상 귀여워
그러면은 오늘 여기 나간다고 하니까. 네, 오늘 얘기했어요. 뭐래 뭐래?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고. 깔끔하게 하고 나가라고. 아, 진짜 깔끔하게 하고. 수영이가 보면은 이렇게 굉장히 스타일리시. 완전 스타일리시. 그치? 어, 그래가지고 좀 여러 가지 체크 같은 거 많이 해줄 것 같아. 벨트도 차고 나가라고 하고, 모자 쓰지 말고, 미장원도 가고, 시계도 차고 나가고. 그래, 네. 옛날보다 조금 뭔가 딱 더 깔끔해진 그 느낌이 있어. 그치? 회사 내에서 네. 당연히 연애할 수 있어. 만날 수도 있고, 남자친구 생길 수도 있고, 여자친구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정경호 씨랑 그 친구처럼 이 둘처럼 진짜 예쁘고 그리고 서로서로 존중해주는 게 느껴지면은 그러면은 그래 만날 거면 저렇게 만나라 이런 얘기를 아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제일 궁금한 게 처음에 어떻게 아는 분한테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네. 먼저 막 소개시켜달라고 한 게 아니고요? 막 특별하게 막 소개시켜달라고 한 건 아니고 자연스럽게 어떤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지인 아 자연스럽게는 아니고요 조금은 이제 다 노리고 다 들어가고 네. 그것도 그냥 아 얘 이러면 되는데 와, 멋있다 자연스럽게는 아니고요 솔직하다 다 만남으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청자 여러분 그 지인 저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하도 중간 마담이랑 기사가 많이 나서 저 진짜 아예 몰라요 저는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예 몰라요 아예 모릅니다 저 다 몰라요 네 자, 계속 하시죠 규피리는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친하냐 아, 사이즈가 나오는 거거든 기사로 하는 건지 아니면 바로 직전에 한 건지 아 저요? 저는 그 전부터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날 때였나 둘이 이렇게 썸 탈 때였나 둘이 이렇게 술을 먹고 있는데 이렇게 저 오신 거예요 그 자리에 둘이 있는데? 둘이 있는데 아 저는 많이 놀랬죠 아 많이 놀랬겠다 아, 많이 놀랬죠 네. 경호가 이제 불렀는데 이제 저는 많이 놀래갖고 그날 이제 술을 좀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이제 팬이고 막 그래갖고 악수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계속 아, 좋아한다고. 네. 계속 팬이라고. 그거 완전. 네, 한 50번 완전... 정도 한 거예요. 악수. 50번? 네, 계속 좋다고 한 거예요. 눈치가. 그래서 다음 날 욕을 엄청 먹었어. 그리고. 그 둘이 만날 때 저를 안 불러요. 그래갖고 초반에는 아니고 네. 악수를 50번 하는데 왜냐면 저희 둘이 소연 씨를 진짜 좋아했어요. 네. 네, 진짜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제가 좋다 한 거예요. 만나기 전부터 소연 씨를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같이 막 콘서트 같이 가곤 했는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마 그러면은 왜 불렀어 그때? 자랑하고 싶어서? 아 그건 아니고요. 웃기겠다. 야, 형, 봐봐, 와, 대단하지 않아? 형, 봐봐, 와, 대단하지 않아? 아이, 그럼... 약간 그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 많이 놀랐거든요, 저 진짜. 깜짝 놀랐고. 가장 또 좋아하고 친하고 네. 사랑하는 형이니까. 근데 되게 그 친구가 되게 어른스러워요. 응. 네, 되게 어른스러워갖고 되게 윽박지를 때 많거든요, 경호가 저한테. 예, 그럴 때마다. 그분이 경험에 따라 혼내주고 그럼 너무 좋지 않아요? 네,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더 뭔가 좋고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네, 전 진짜 둘이 오래오래 또 진짜 행복하게 만났으면 좋겠어요 뭐 드라마 같이 찍지 않았었나? 아, 예, 저는 같이 찍었어요 384기 동대라고 네, 드라마 네. 신경이 아무래도 쓰였겠네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지 신경을 잘 못 썼는데 오히려 그분이 저를 더 많이 신경 써줬어요 네, 많이 챙겨주시고 정말 최고의 여자친구 아니에요? 네, 주변 사람 네. 챙기고 진짜 식습관을 고쳤다고 그래요? 아, 그 제가 한번 돼지고기 먹다 크게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연애하기 전에 이렇게 아픈 적이 있어가지고 돼지고기를 못 먹었어요 고기를 아예 소고기, 돼지고기를 아예 못 먹었는데 맨날 통닭집만 데리고 가고 삼계탕집만 데리고 가니까 3년 정도? 3년 정도 뒤에 오빠 나 이러다가 내 몸에서 알 나오겠다고 하도 닭만 먹고 다니니까 선생님 그래서 얘한테 내가 고기를 한 번도 사준 적이 없구나라는 그게 되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그게 3년 동안 통닭집하고 삼계탕집만 닭만 먹으니까요 생선집이랑 진짜 알 나오겠다 박혁거세 느낌 나겠네요 닭살 그래가지고
그럼 오빠한테 돼지고기는 먹으라고 말 못하니까 소고기는 한번 먹어봐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해가지고 이제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소고기는 먹어야겠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아, 막상 먹으니까 그것도 그렇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로 인해 이렇게 식습관이 바뀐다는 게 소고기는 잘 먹으니까 이제 아 네. 멋있다. 사랑꾼인데요? 누가 저한테 만약 제가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 여자가 오빠 술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과연 저는 술을 끊을까요? 진짜 아니, 사랑하면 끊어야지. 그래. 진짜 사랑하고 진짜 그 여자 없으면 안 되겠어. 그럼 너도 진짜. 네가 진짜 이 남자 없으면 안 되겠어. 그 남자가 너한테 유라야 제발 담배만을 끊어줘. 이러면 넌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필 거야. 필 거야. 확고해.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유라가 이겼다. 넌 카리스마가 최고야. 넌 정말 짱이야. 난 너한테 두 손 두 발 다 든다. 그러면 그 수영 선배님한테 막 이벤트 같은 것도 좀 자주 해주시는 편이에요, 연애 안 이벤트는 잘 못해줘요, 못해주는데. 아... 네. 그래, 너 그런 거 있잖아. 집에 들어갈 때 또 걔 집 앞에다 막 꽃 두고 가고 막 그렇지. 집 앞에다가? 왜냐면 그게 아, 휴그랜트 그때 딱 로즈데이여가지고 아 그런 거 챙겨! 멋있어! 아, 왜냐면 저 좀 멋있었어요. 야 난 블랙데이 말고 챙겨본 적이 없는데 짜증이 안 먹는 거야. 귀필이가 멋있었대, 남자와도 네. 그러니까 멋있다. 와인병 먹고 있던 로즈데이는 조금 챙기는 편인 것 같아요. 오, 꽃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왜냐면 꽃을 안 좋아하는 게 이제 천일 때 되는 날 장미를 천송이를 선물한 적이 있어. 천송이? 천송이 네. 세다가 눈. 되게 천송이가 그 양재 시장에서 샀긴 샀는데. 양재.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선배님. 천송이가. 천송이 봐봐. 네. 백송이가 2만 네. 네. 백송이가. 이게 10개 있. 이만하지 않을까요? 네. 전 거기. 그래서 그걸. 진짜 너무. 진짜 이게 미치는 거야. 재발견만 16년째. 진짜 와. 어? 누구 얘기야 이게? 평호 재발견만 나도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아. 뭐 무슨 작품 있으면 뭐 정경호의 재발견 맞아요 뭐 근데 재발견이 한 번이면은 근데 재발견이 16년이니까 재발견이란 단어가 되게 웃긴다. 근데 얼만큼 발견된 거야? 그게 16년 아니고 15년째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저한테 굉장히 집에 돌아오는 길에 힘이 되는 거는 그냥 저한테 계속 어떤 한 분이라도 그냥 그런 말씀들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아까 인터뷰 때 정경호의 재발견 오늘도 이 인생쇼집 나가면은 오 당연히 고교필의 재발견은 너무 있을 거고 고교필은 어느 발견이 아니에요 고교필의 발견 발견이야. 예능 발견 고교필 발견했고 예능에서는 발견이고 고교필 발견 정경호의 재발견이 또 나올 것 같은 게 제가 보면서 계속 느낀 게 말을 할 때 누구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게 누구에게도 누가 되지 않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하는 거를 아, 근데 계속 느꼈어요. 제가 말을 잘 못해요, 진짜로. 아, 그건 저도 느꼈는데. 네. 네, 그것도 그렇고. 근데 평소에는 안 그럴 거예요. 평소에 안 그래요. 그래서 답답해요. 말을 엄청 잘하는데 무슨 말을 엄청 말이 못해. 좋은 건 아니죠. 말 계속 해봐. 이러다가 촬영 자 수고하셨습니다 하면은 안녕하세요 저는 정경호고요. 자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는 뭐죠? KBS 빡! 제가요 처음에 여기 오디션을 봤을 때는요 자 맥주가 마시죠 이러면서 계속 말 잘해요 원래. 그러니까 내가 네. 그렇게 알고 있거든. 얘는 몇 번 해봤잖아. 편하게 해야지. 많이 한 건 아니야. 나 이제 편하구만 여기. 나 이제 편하구만 여기. 아 편해? 네 편해요. 너 아,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거 같아. 아까 혼자서 코딱지 계속 꾸미더라고. 아니 코딱지 아니 여기 뭐 간지러워. 그래서 내 손수건에 코추장 다 묻혀놓고 아 편하긴 편한 모양이다. 그럼 이제 뭐 두 분이 안 해본 역할 중에 이런 역할은 정말 해보고 싶다. 이런 거 약간 진무한 질문이죠. 저요? 네. 진무한 질문이라도 대답하세요. 아 전 얘기하고 싶어요. 전 네, 네. 진짜 어떤 역할? 하도 그냥 뭐 누구한테 맞거나 혼나거나 누구 뭐 그죠 폭력 서클에서 뭐 호구거나 몇 개 막 떠오른다 너 막 구하거나 막 하여튼 막 다 그래갖고 막 혼꾸냥 내는 역할 있죠 막 아주 그냥 혼쭐 내는 역할 잘하실 것 같은데 엄청 잘하죠 와! 아 깜짝이야 와! 아 깜짝이야 여기 잘하죠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지금 마! 제가 뭐 먹어 또 배터 근데 그거는 진짜 애완견한테 하는 거야? 야 뭐 먹어 이거 먹어 배터 아니 잘 못 혼내는 거야 배터 이게 다야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래 아 알겠습니다 아니 평소에
인기 가수 전문 배우니까 평소에도 노래 좀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러게 미안하다 사랑한다에서도 그렇고. 근데 제가 참 극중에서 연예인 역할을 네 번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아 진짜 많이 했어요. 가수만 네, 진짜. 가수만 이제 미안하다 사랑한다. 롤러코스터도 있고. 롤러코스터도 있고. 내 생애 일주일. 내 생애 가장 아름다운 일주일도 있고. 미식나인. 아 미식나인도 있고. 근데 참 다행인 게 이 네 명이 다 전문적인 일은 안 해요. 가수에 대한 그런 프로페셔널한 일은 안 하고 아, 그냥 같이 지 할 일 바쁘고 아프고 막 이래가지고 혈액순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신발을 벗기고 바지도 벗기면 좋은데 그럼 이분이 민망하잖아요. 그쵸? 병실 바꿔줘요. 아님 날 내보내주던지. 남는 병실이 없다. 거기서 노래하는 신이 별로 없었나? 하나도 없었어요, 다. 어, 애창곡, 애창곡. 애창곡. 저는 개인적으로 신성호 선배님의 사랑한 후에 제일 좋아합니다. 어, 사랑한 후에. 그거 돼, 지금? 뭐, 어. 여기 노래방도 있어? 진짜요? 아니, 기타, 기타. 야. 기타, 기타도 치세요? 아유, 저기야, 반주나. 자, 우리 인생술집의 마지막 곡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DJ 철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 곡 우리 정경호 씨가 오셨네요. 우리 고급 빌 씨와 함께 왔는데요. 우리 정경호 씨의 노래. 자, 신성우의 사랑은 후에 들려드립니다. 자, 잘한다. 나랑 동갑인데. 아, 이거 어디서 배운 건가? 학원인, 학원 다녀? 지금 학원이 있으면 신기하겠다. 세상을 살아오는 동안에 몇 번의 사랑들을 만나게 되고 때론 결코 원치 않는 이별들도 해야 했었답니다. 당신이 떠나가던 그날에 그저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는 지킬 수 있다는 게 세상에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되었죠. 내가 사랑하는 그대여 내게 어둠이 머물며 환한 미소를 건네주던 당신이 나의 곁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웃을 수 있는데 이제 내가 기도할게요. 야! 와, 진짜 창피하다. 진짜. 아~ 모든 세균 악마들이 다 도착을 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악마 분장을 했는지 악마보다 더 치명적인 Devil's Bruno Mars 나와주세요. 가 장난 아니에요. 둘이 분위기가 상반되면서 둘 다 멋있다. 일단은 두 분 인사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성호입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경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멋지다, 멋져. 진짜 멋있다. 두 분이 말이죠. 두 분이.
라이프 온마스. 아, 쳐다보고 얘기, 저쪽 쳐다보고 얘기. 아니, 너무 떨려가지고. 라이프 온마스에서도 호흡을 맞추셨고, 그렇죠? 네. 요번에 또 새롭게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악마가 너의 이름을 부를 때. 자, 두 분 어떤 관계로 나오는지 드라마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누가 봐도 제가 악마겠죠. 악마고. 네, 저는 천사. 네. 유명한 작곡가인데 악마한테 이제 영혼을 팔아가지고 이제 유명해진 거예요. 좌절이 너희에게 미소를 지을 영혼 반납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악마를 만나게 되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불렀으므로. 죽여놓으셨다. 깜짝이야. 휴면 괜찮아. 머리 좀 이렇게 잘 맞았다. 얼굴 보고 박수 나온 거 처음인데? 우와. 사실 이쯤 되면 커트를 빼는데 안 뺍니다 우리 감독님도. 자, 마지막 눈빛 한 번만요. 어이 깜짝이야. 에이 저희를 찢어놓으냐. 1차 시도 갑니다. 1차 시도 거래 아스피린. 다 같이 두통엔 아스피린 올인 녹스피린 으쨔. 지금이 될 거야 나. 상상만으로도 내게 숨이 막혀버린 것 같은 고통일 거야. 때로는 나도 줄이 있었으면 해도 너 잠시도 나가 이제 쓰시면 돼. 이제. 아 이거 막. 지금부터 쓰면 돼. 어머 문세훈 난리 났어. 야 이거. 대박이다. 내가 볼 땐 지금 문세훈 많이 써요. 야. 나래도 지금 난리 났고요. 신동엽 씨 난리 났습니다. 정경호 씨 뺏기면 안 돼요. 자. 진짜? 진짜? 경호 씨 갑니다. 경호 씨. 오픈! 때로는 항상 날마다 다른 중간에 모르고 남자가 더 어울릴지도. 아 남자가구나. 남자. 응. 남자가 아니에요. 맞아. 맞아. 남자가 남자가. 남자가. 근데 여기만 못 들으면. 야 가운데를 지금 다 놓쳤습니다. 다 열심히 했으니까 그 경호 씨도 옆에서 이게 퀴즈인 줄 알고 같이 쓰고 계셨거든요. 나 몇 시간 했어. 오늘 열심히 쓰셨어요. 갈비탕 콩국수를 다 쓰셔가지고. 지금 이대로 갑니까? 경호! 아, 오케이. 피노키오 어? 7번 방의 선물. 전라! 전라! 피노키오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영화였네. 피노키오! 귀한 거 같다. 자, 이렇게 되면은 카페로 모실게요. 카페로 모실게요. 화보야, 화보. 화보다 화보. 지금 무슨 드라마 촬영 중이에요? 아, 저희 가로수길이에요. 가로수길이에요. 가로수길. 야자수길이네. 그래서 너무 웃긴 아. 게 뒤에 원래 카페에서 막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먹잖아요. 한 두 분 일어나가지고 맞추고 싶어가지고 점점 앞으로 나가. 공유입니다. 공유. 자, 하나는 아니야. 어? 도깨비는 아니야. 영화랑 드라마라 그러지. 네. 도가니. 아니야, 도가니 아니야. 김동욱 어차피. 아, 맞아. 어! 물! 어, 뭐야? 어! 찾는다? 어! 찾는다! 찾다! 어. 담백스 아니야? 담백스. 담백스. 경호 갑니다. 경호 바스바. 담백스?
단백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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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호 한번 긁는 거지 너무 더울 때 났어 자 우리 경호 씨가 자 정답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몰랐었어 너의 담백함 이게 제일 말이 되잖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어 어떤 더 몰라 가솔린이나 담백한 그러니까 모르겠어 이런 담백함으로 아까 유출한 거지 가시죠 가시죠 뭐 말이 돼야 되니까 일단 너무 더울 때 또 생각나 처음엔 모르겠어 이런 담백함 아! 우와! 결과! 보여주세요! 실패! 아오! 정스타! 드라마랑 정스타! 드라마랑 저, 어! 좋았어! 뷰티 인사이드 어?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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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오! 정답! 우와! 뷰티 인사이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있죠, 영화 있죠. 자, 뚝배기 하나 먹습니다. 재밌다. 자, 이제 재밌는 것 같은데? 자, 하나 또 두 개 가게. 너무 좋죠? 어때요? 인기 실감 제대로 할 것 같은데. 뭐. 사실은 그 계속 촬영만 하고 있어가지고 잘 못 느꼈다가 제가 지금 대학원도 지금 계속 다니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같은 학교를 지금 10년째 다니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세종대학교에서 세종대학원. 네네네. 계속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전에 학교 다닐 때랑 다른 반응이더라고요. 피드백들이 같은 사람들인데. 네, 네, 같은 어. 이 학교를 똑같이 10년 동안 다녔는데 제가 학교에 이제 그 홍보하는 의미에서 무슨 뭐 사진 같은 걸 촬영하고 있었는데 그때 뭐 학생들이 진짜 구름 때처럼 갑자기 몰려들더라고요. 10년 동안 아무것도 없다가. 네, 그래가지고 아 이렇게 갑자기 뭔가 바뀔 수도 있구나라는 어떤 신기한 생각들도 들었고. 아니 그리고 또 종관님 말해 또 이제 상업적으로 CF 같은 거 찍으면은. 네네. 그런데 이제 확 좀 이게 좀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아요? 저는 뭐 아직 많이는 못 찍었어요. 네. 정말 한두 개 찍었어요. 아니고 많이는 못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 표현이 어쨌든 요즘 워낙 핫하기 때문에 축하드립니다. 아니 안 해봤던 거라서 옛날에 뭐 처음 데뷔했을 때 네. 잠깐 조금씩 했었는데 네. 어느 순간 이제 좀 나쁜 남자 이미지가 살짝 있었나 봐요. 소년. 그래가지고 한 근래 좀 없었어요. 네, 오랜만에 한번 찍었었는데 어떤 분야에 지금 제가 의류 쪽에서 조금 의류 그랬던 것 같더라고요. 네. 의류 얘기. 그게 어깨덕 좀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의류 쪽에서 콜이 있다는 건?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제 이름을 쳐보는데 네. 옆에 연관 검색어가 어깨라고 뜨더라고요. 네. 근데 어깨 하면 사실 저희 이미지는 약간 조폭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어깨에 팔을 또 박아놓으신 분이 유연석 씨인 것 같아요. 아하. 그렇죠. 이게 수수는 어깨가 좋아야 되니까 어깨를 좀 집중을 했었는데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렇게 집중한다고 되나요? 근데 아니 요즘 이제 어깨 운동 많이 하고 그러면 네. 매일 운동하고 그러면 뭐 매일 운동해도 어깨는 좀 다르잖아요? 제가 원래 어릴 때 그냥 키만 크고 굉장히 왜소했었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컴플렉스 때문에 계속 운동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제 근육을 이제 부위별로 만들면 그 부위별로 이제 좀 다듬어지더라고요. 이렇게 강조해서 네, 갑자기 운동해서도 이렇게 바뀌는 게 어깨예요? 여자들 생각에는 네네. 그건 좀 타고나야 할 것 같은데 골격은 뭔 얘기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연석 씨는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깨가 진짜 어깨가 어떻게 저러지? 그 어깨에 약간 뭔가 획을 그었어요 어깨가 어떻게 저러지? 아, 근데 어깨 얘기 지금 뭐 시키시고 앉았어. 어깨가 진짜. 아니가 아니라 친구들 만나면 그럼 사투리 많이 좀 쓰겠어요. 저는 실제로 이제 고향 친구들이랑 통하고 할 때는 사투리 쓰고 그리고 친형이랑도 사실은 아직까지 사투리를 써요. 아, 그래요? 사투리 쓰고. 근데 금방 잘 고쳤나 봐요 사투리를.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연기자가 꿈이었는데 배울 데가 없었어요 진주에서. 그래서 형이 재수한다고 서울 올라간다고 할 때 제가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정확하게 그 2학년 시작할 때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투리만 안 쓰면 내가 전학생인지 이 친구들이 모를 거다. 그래도 강남 8학군에 있는 학교를 딱 들어가다 보니까 그 위화감도 장난 아니었거든요. 전기고등학교 나왔던 네네네. 그래서 필사적으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바로 노력했죠. 근데 어릴 때부터 이제 좀 긴장하고 선생님한테 질문하고 이럴 때는 좀 긴장하다 보니까 쌤녀 막 이러다가 이제 걸려가지고 결국엔 다 들통이 났죠. 아니 그나저나 우리 사실은 그 연석 씨는 그 지금 극중 그 칠봉이라는 역할이 어떻게 본인 성격하고 좀 맞아요? 뭐 여태까지
뭐 했던 캐릭터들 중에서는 네. 제일 좀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해요. 아, 뭐, 실제 유연석. 네, 뭐 사실 그 전에 이제 뭐 악역들을 몇 번 했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렇게 나쁜 놈은 아니니까. 너무 잘한다. 아니 악역끼리 제일 남들 이렇게 봤을 때 술, 뭐 담배 그리고 뭐 이렇게 뭐 지금 이제 바빠서 여자도 못 만날 때 그러면 뭐 본인 스트레스 어떻게 푸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취미가 너무 많아요. 어떤? 어, 뭐 사진도 있고. 아, 사진. 운동도 있고 어? 또 요즘은 화초 키우는 것도 아, 좋아하고. 화초를? 그다음에 난 키워요? 가구 만드는 것도 아, 좋아해요. 그래요. 저희 어. 집은 제가 DIY 다 가구를 제가 다 만들었거든요. 야, 그런 그래요? 해소할 수 있는 것 취미들이 많아요. 뭐 악기 다루는 것도 좋아하고. 아, 그래요? 악기는 뭐 할 줄 알아요? 악기도 뭐 하나를 딱히 잘하는 거 없어요. 아, 조금씩 아, 기타도 좀 치고 피아노 좀 아, 치고 그래요? 뭐 색소폰 같은 것도 조금 하고 어. 꽹과리도 좀 하고 사물놀이도 하고. 그럼 배워서 데이트에 응용해 본 적도 있어요? 뭐 이렇게 기타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기타에서 기타? 하고 그리고 뭐 작은 가구 같은 것도 뭐 휴지거리 같은 거 간단하거든요. 그런 거가 사실 뭐 하나 사서 가구 사는 거보다 제가 다 손때가 묻은 거니까. 네, 우리가 연석 씨가 그래도 어떻게 열심히 이렇게 해왔던 게 이렇게 다양한 뭐 분야 관심이 많고 그래서 응용이 이렇게 되네요. 있었던 것 같아. 롱런하겠어. 허치거리라니까. 원래 허치거리하는 사람들. 아니 호치거리해가지고 가는 거야 다 사람들 한 방에. 그럼. 근데 키스할 때 그 뭐 두신 다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잡았어요. 제가 키스신 할 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모니터하고 이렇게 팬들이 네. 제가 이렇게 뒷목을 잡는다 네. 그래가지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어떻게 설정하거나 이런 건 아니었는데. 네. 그러면 그런 거는 상상해 보셨어요? 내가 나중에 고백할 때 이런 걸 한번 이용해 봐야겠다.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취미들과 또 제 어떤 직업적인 장점을 살려서 네. 뭐 흔히 생각하는 뭐 뮤지컬 배우분들 뭐 공연장에서 고백할 수도 네. 있겠고 저 같은 경우 뭐 제가 갖고 있는 취미들을 활용해서 가구 짜 가구 뭐 아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택배로 해가지고 그것도 괜찮지 않나? 아기 침대. 아기 침대. 아기 침대 하나를 짜가지고 어. 내 아를 놔둬. 내 아를 놔둬. 그것도 괜찮네. 여기도 괜찮다. 돌직구를. 그거 괜찮네. 괜찮았어요. 저는 실제라면 저는 솔직히. 어릴 때도 그랬고 하고 싶은 건 좀 해야 되는 성격이에요. 어, 그래서 저도 누군가 좋아한다라고 있으면 확실하게 얘기를 하고 될 때까지 해보는 거죠. 아, 될 때까지? 해보고 그럼... 안 되면은 또 더 이상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어한다 싶으면 마음을 접죠. 네. 근데 정우 씨가 이제 뭐 남편을 결정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얘기한 건 없었어요? 두 분이? 따로 뭐 내가 이기지 않았니? 라든지 뭐 아니면 야 그런 건 없었고 미치겠다. 아니 그냥 또 우리야 또 그냥 그거에 대해서 언급을 잘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노래를 좀 잘하잖아요? 뭐 잘한다기보다 저희 드라마 하면서 배우들이 같이 OST를 불렀죠. 네. 그 정우 형이랑 호준이랑 셋이서 불렀어요. 아 정우 씨 노래 실력은 어때요? 냉정하게. 냉정하게요? 거기 타키온 출신 가수 출신이 있거든요. 호준이. 네. 타키온. 호준이가 사실 제일 좋고 저희는 사실 뭐 연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니까. 정우 씨가 그러면 지금 연석 씨보다 좀 나아요, 못해요? 야, 봤을 때 연석 씨가 더 잘한 거 같아. 잘하네요. 네. 네. 기본 이상인데.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지만. 다른 분도 노래하신 분 있으시죠? 네, 아, 그럼요. 많이에요, 많이에요. 네. 연석이도 부를 예정인가요? 아, 연석도. 네. 우리가 또 살짝 청해봐도 될까요? 그 노래를 네, 저희가 또 이제 택시에서 한번 저희가 웬만하면 네. 택시에서 네. 웬만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저 마이크 주지 않습니다. 네. 어떤 노래 해주실 거예요? MNJ의 후회라고 옛날에 순수의 시대라는 드라마 OST로 나왔던 노래. MNJ 차에서 노래를 이게 또 색다른 경험이에요. 네. 잘 모르실 텐데. 그래서 애창곡이라는 거죠? 네. 제 애창곡인데 많이 모르시더라고요. 반주 나옵니다.
내가 곁에 없어도 그대 생각 안 해도 그대 힘을 내어 잘 살 거라는 걸 더 이상은 그대 힘들지 않게 눈물 흘리지 않게 내가 그대 떠나야만 하는 거죠 했었어. 아니, 노래 잘하는데요? 아, 아니 노래 이제... 욕심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 뮤지컬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제 워낙 제가 전공을 이제 하다 보니까 네. 학교에서 이제 공연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번 무대에서 또 얻게 되는 또 배우로서 에너지가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기회가 되면 아 이렇게 잘하니까. 네.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수를 또 유연석 씨가 준비했다고 그래요. 아 네, 아 제가 이태원에 조그맣게 그 다이닝바 같은 그래 뭐 하지 아, 네. 석천이 형네 가게였죠 네 옛날에 그래서 포트와인을 갖고 왔는데요 네 그거랑 안주랑 조금 해서 형 아까 오기 전에 했던 말 왜 안 하세요? 야 연석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이제 와인으로 바꿔 아니 그때 소주 먹었었는데 이 자식이라고 소주 아자 주세요 포트와인 컴온 와 저게 와인이야? 와인이 이렇게 생겼어 네 저게 포트와인인데요 포트와인이 뭐예요? 포트와인이 보통 디저트 와인인데 조금 스윗해요 거기는 어디 나라? 이게 포르투갈 포르투와인 아, 그래서 포트와인이에요? 영국이랑 프랑스랑 이렇게 전쟁할 때 영국이 포르투갈에 이제 와인을 수입하는데 자꾸 와인이 부패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포르투갈 사람들이 몰래 거기다 브랜디를 섞어가지고 팔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와인이 안 상하고 도수도 세지고 스윗해지고 그래서 그게 아예 거기 스타일 와인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형도 그렇고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공부를 하나 봐요. 맛보면 다 알잖아. 또 어디 산인지 맞아, 맞아. 얼마 된 건지 다 알잖아. 이마트에서 산지 롯데마트에서 산지. 아 그건 진짜 소믈리에인데요.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이게 안주가 우와. 그래. 뭐야, 이게? 완전 와인 안주네. 행복하다. 그럼 건배사를 술 갖고 온 연석 씨가 한번. 네. 저희는 원래 그 요즘 공연할 때 파이팅 가사 중에 예상 못했어 썼어를 하면서 하거든요. 인생 술집 예상 못했어 썼어 하면 되겠죠. 아, 좋죠. 아. 인생 술집 예상 못했어 썼어. 아, 준현 씨 화음 정확하시네. 괜찮죠? 네. 네. 아, 너무 웃겨. 어, 아니, 화음이라 아, 그러면 꼭 한 옥타브 올려서 아니다. 같은 음을 해야 돼. 알아요. 그럼 대표 넘버 여기서 한 번 살짝만 불러줘봐. 그러면은 저희 여자 주인공한테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 시레나데요? 그거를 TV 보면서 왜요? 왜요? 여기 여자가 아니 여자가 그거. 없으니까 그러면 제가 옆에 가볼게요. 야 일어서 그래 아니야 연기를 봐 일어서 보여줘 아니, 그러면 야 왜 그 형은 해피투게더 보겠지 자리는 이거 바꿔 말이야 아이 뭐 아유 그거 앉지 그만 그래서 헐 와 대박이다 아 되게 떨린다. 갑자기 떨린다고? 거기까지 가놓고? 아 그쵸, 아니 그래도 지금 호흡을 맞췄던 사람이 아니니까 자, 레디 액션 네 머릿결 널 감싸는 공기 나른하고 은밀한 너의 미소 나를 만지는 네 눈빛 절대 알 수 없지 뭘 보고 있는지 여기까지 아~ 뭐가 더 좋네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담스러워 야 너무 부담스러워 야 내가 너 감정 깼냐? 야 미안 나 친구야 내가 너 감정 깼냐? 야 내가 남자인데도 감미롭다 어 너무 좋다 오디션 굉장히 많이 봤어. 한 100번 넘게 본 것 같은데요. 뭐 응답하라 1994 이전에가 한 10년 정도 활동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오디션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이 응답하라 시리즈도 거기 가서 오디션 봐서 그렇죠. 오디션을 보러 가서 일단 제 캐릭터가 정확하게 뭔지 몰랐었죠. 그런 상태에서 오디션을 봐서 됐었고 사실 이번에 미스터 션샤인도 정확하게 어떤 캐릭터인지는 정확하게는 몰랐었어요. 뭐 백정의 아들로 태어나서 일본에 넘어갔다가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한국에 오게 된 캐릭터 정도다. 뭐 저는 그 해변에서 김민혁 씨 업고 갈 때 아 미칠 것 같더라고요. 부러워서? 네, 거부러워서. 업고 싶어서. 나도 거의 야 개인 토크쇼 진행하듯이 옆에서. 근데 명 MC 나도 그거 보면서 야, 현석은 진짜 고생했겠구나. 사실 뭐 아무리 여자지만 모래 바치잖아. 모래 바치면은 그냥 뛰기도 사실 힘든데 이걸 업으면서 그거를 막 이쪽으로 찍고 저쪽으로 찍고 혼자서 대사를 계속 하는데 많이 힘들었지 사실. 그냥 모래 사장은 이제 혼자 걸어도 쉽지 않으니까.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감정씬도 있고, 그렇지. 예, 민정 선배가 이제 죽는 씬까지도 하니까 그 여러 가지로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몸보다도 감정적으로 그렇지, 감정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원래 그렇구나. 사람 업을 때 이렇게 맞아. 여기서 힘을 주고 다리를 이렇게 맞아. 해서 맞아. 이러면은 훨씬 덜 힘든데 그렇죠, 이게 늘어지면은 맞아요. 야. 아니 근데 구동매 보면서 사실 그 전에 캐릭터가 아예 생각을 안 나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전 작품이 제가 이제 낭만닥터 김사부였거든요. 거기는 이제 의사 역할이었고 사람을 살리다가 너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맞네. 그렇죠. 그리고 좀 이렇게 댄디한 역할들을 이제 하다가
그게 막 수염 붙이고 사무라이 복장을 한 거는 처음이었죠. 야 이거 수염 엄청 힘들. 이게 본드로 붙이거든요, 완전히. 맞아요. 이거 이게 돼 있는 거야 아니면 하나하나 다 붙인 거야? 아니 저 처음에는 이제 본을 떴던 거를 했다가 제가 클로즈업이 워낙 많아가지고 보이죠. 네, 그냥 다 한올한올 다 붙여서. 직접 수염도 어느 정도 기르는 게 유리한 거예요? 맞아요. 아, 근데 너무 길러버리면 이제 본드가 안 붙어서 웬만해서 살짝만 이제 길러놓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촬영을 한 10개월 정도 촬영했어요. 그거 한올한올 붙이려면 이것만 1시간 걸리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발 쓰고 옷 입고 하는 데까지 해서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근데 뭐 의상은 별로 걱정 안 했겠더라. 그냥 맨날 똑같은 옷. 남실력이 불편할 것 같아. 조금씩 이제 그 옷이 바뀌긴 했었는데 딴 거보다 그 전 작품이 형이라 했던 헤드윅이었어요. 그때는 제가 좀 피부가 하했었거든요. 그러고 나 그때 헤드윅 할 때 제가 이제 이 작품 이제 그 의상 피팅도 하고 분장 테스트도 하고 하는데 사무라이가 아니라 약간 게이샤 같은 뽕해가지고 뽕해가지고 그래서 작가님이랑 이제 감독님들이 안 되겠다 좀 태워라. 뭐 메이크업도 좀 어둡게 하고 수염도 붙여야 되겠다.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아 이거 한번 붙이면 끝까지 가. 이 10개월 동안 붙여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아 그 좀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볼까 했는데 결국은. 네, 근데 결국에는 저도 이제 붙여보니까 그게 더 이제 남성적이고. 그럼요. 훨씬 아니, 그럼 막 극 중에서 이런 거 막 의견도 내고 그런다고 하잖아요. 뭐 작가님이랑 PD님 뭐 그러면은 저런 뭐 원빈 형처럼 이 제가 수염을 빙 연구하는 씬을 한번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의견은 아예 못 내나? 정말 잔머리는 모두 최고인 것 같아요. 그때 바리깡이 없어가지고 아니 그때 저기 전동부분 없어서 우리 저 오야붕 그분 나오셨을 때 너무 더워서 오야붕!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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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빼고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그러니까 겨울에는 좀 이렇게 염이었었는데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도 좀 여러 겹을 입어야 그 옷도 좀 태가 나요. 사니까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너무 더웠던 때도 그 겨울 세팅으로 하고 칼도 두 개를 차고 힘들었겠다. 가발도 머리. 통가발이었어요. 이게 진짜 덥거든요. 네. 그리고 엄청 머리도 쬐니까 거기에다가 수염 붙이고 또 피부가 하얘니까 계속 태닝하고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 좀 쉽지 않았죠. 근데 옛날에, 제가 듣기로는 일본어를 전혀 못 하신다고. 아, 정말? 일본어를 거의 못 했어요. 그냥 거의 이제 인사말 정도만 할 줄 아는 정도였는데 이제 제일교포 때 이제 배우 남자 배우분한테 제가 일본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배우분한테 배웠고. 네. 와우. 말씀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어가도 될까요? 완전 좋아한다. 그래서 잘한다, 잘한다. 킵 고잉. 일본어가 이제 그 여자분들 톤도 다르고 뭐 용어들도 그치. 좀 다르고 그래서 또 이게 또 감정을 실었을 때 또 톤이 다르니까 배우분을 찾다가 다행히 남자 배우분한테 레슨을 받기 시작하다가 제가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일본어를 하게 된 아까 주만이 형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고 다 이제 일본어 해야 되는 배우분들한테 소개를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촬영장에도 일본어를 컨펌해야 되는 그럼 그럼 이제 감독님 일본어를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이 듣고 네, 그러니까 그 형이 현장에 와서 일본어 대사 있을 때 항상 와서 같이 밤새면서 억양 체크하고 그러면서 촬영을 했죠. 그 대사 중에서 얘가 항상 그 구동매가 그 나으리 자를 항상 들이치거든. 끝날 때. 나으리라고만 하고 계속 죽이려고 하고 존칭 쓰면서 계속 죽이려고 하고. 근데 그게 매력적으로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 그게 이제 존칭인데 존칭 같지 않게 이렇게 말만 존칭이야. 매기는 그런.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그러지. 네, 뭐 그런 의미로 계속. 저런 거죠. 이제 술 먹으면은 아유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형님. 눈빛 봐. 이제 차고 가셔야죠. 예? 이렇게 탁 치면 눈 나올 것 같아요. 탁 치면서 이러면서 얘기해야 돼. 아이고 다시 껴야 되니까. 다음 이렇게 좋아하시네요, 형님. 아니 이런 거 좋아하시네요. 맨날 말하니까 좀 나오겠다. 자 다음입니다. 뭐 입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기적이지 않은 게 사랑받지 못할 이유구나. 나랑 출래? 유산은 질병이 아니에요. 당연히 사모님도 잘못한 거고요. 미생의 김대리에서 슬기로운 의사쌤까지
다양한 연기 활동을 하고 계신 김태명 씨. 안녕하세요, 김태명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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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전 이분을 감히 남자 태연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태연 씨 그때 엄청난 활약하셨잖아요. 네. 대명 씨가 영화 홍보팀에 아 놀토만큼은 꼭 한번 나가고 싶다. 부탁할 만큼 찐팬, 놀토의 찐팬. 아. 제가 이 프로를 너무나 재밌게 보고도 있고 근데 뭐 다른 프로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건강한 웃음을 주시는 것 같아가지고 건강한 웃음 중간중간에 안 건강한 건 다 편집하기 때문에 아 진짜? 아 그랬구나 실망하셨어 약간 해로운 것도 약간 있어요 예. 근데 두 명에게 매료가 됐다 이 매력의 멤버 제 김동현 씨. 제 김동현 씨. 오, 저요? 인기 많아. 인기 많아, 진짜로. 대박. 남성들 나오면 보물이야. 엄청 영광이다. 진짜 그 간식게임 같은 거 할 때 너무나 진심이 보여가지고. 뜨겁도록 안녕. 사랑나무 대추가 열렸네. 진심으로 못해요. 진짜 진심. 진짜 간절하죠. 문세윤 씨. 1등급. 아, 바보, 바보존을 좋아하시는 바보존이라 이거. 제가 예전에 또 미생이라는 작품, 전에 네. 프리킬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 역할을 하죠. 오, 맞다. 아. 예. 아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네. 너만 좋다면. 문세윤 씨 연기를 좀 참고를 했나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참고. 네, 그럼요. 어떤 부분을 진짜로 그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 놓으신 부분을 제가 이제 도움을 받았죠. 뭐 예, 부끄럽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아니 뭐 대성 씨가 좀 얘기할 때도 저한테 눈빛으로 빨리 좀 넘어가시죠라고 얘기를. 대명 씨입니다. 대명 씨. 예. 건강하지 않은 웃음. 건강하지 않은 웃음. 건강하지 않아요. 바로 드세요. 대박이다, 큰일 났다. 예. 아, 이건 바로 드세요. 대박이다, 큰일 났다. 저 유튜브에서 다 봤어요. 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저도. 팬미팅, 팬미팅. 아,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었던 거예요. 진짜? 방송에서 이상형이라고 얘기했어요. 아, 대명 씨가 이상형이래요? 진짜?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빨개져요? 누나! 누나, 왜 이렇게 빨개져요?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꼭 드셨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아니 햇님 씨가 먹을 거 양보한다는 건 다 준다는 얘긴데. 처음이에요 진짜. 웬일이야 진짜. 124화면에 햇님 씨의 이상형이 처음 발견이 됐습니다. 이상형을 만났는데. 와 햇님 얼굴 진짜 빨개졌잖아. 제가 꼭 맞춰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뭐야? 근데. 이루어지기가 힘든 커플인 게 맞춰서 그쪽으로 가면 그녀는 떠날 수밖에 없어. 줄리엣, 줄리엣. 한님님의 이상형까지 발견을 했습니다. 오늘 뭐 특집이네요, 특집. 예. 자, 그렇다면 자, 대명 씨. 놀토를 사랑하는 남자. 큰 대자에 발견된 있었어. 진짜? 봤어 봐. 오픈! 큰 대자에 발견된 확실한 거. 오. 오. 좋다. 불러볼게요. 타오르는 연기처럼 방황하는 나의 모습 딴딴딴딴 내 그림자 가슴 속에 파고드네 아닌가요? 방황하는 연기 나쁘지 않아요. 아, 이쁘시겠어. 그러니까? 우와. 잠깐만. 한님 씨 너무 뜨겁게 리액션을 잡고 막 박수 치고 막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막 계속 리액션을 원래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 같네. 아니 원래 다른 게스트분들 나오면 음식만 계속 보고 있거든요. 오늘 잘하고 계십니다. 2만 원이요? 2만 원이요? 2만 원? 이거 너무 항공기에 만 원이야? 왜냐면 고랭지에서 만든 밥. 고랭지? 예, 예, 그래서 배추도 아니고 밥을? 우렁 기법으로, 우렁이로 우렁이로 해가지고 오, 맛있겠다. 우렁 기법으로 우렁이야. 좋은 사람인 줄 알았네. 우렁이가 두루미랑 우렁이가 두루미? 자연 친화적인 박인 님 김대명 씨가 계속 서운해하고 계세요.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그냥 사람들이라고. 김 씨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다 삐지는 특집이에요. 지금 대명 씨도 많이 삐졌네 지금. 맞아요. 맞아. 삐졌어요. 인정했어. 처음으로 써주세요. 자, 그럼 이거로 가는 거예요. 가보죠 뭐. 예. 갑니까 자.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진짜 맛있어. 아니 보니까 낙지. 우리 대명 씨가 비로소 약간 미소를 띄잖아요. 아, 낙지 진짜 크다. 전복에 지금 낙지를 뭐죠? 감는 거야? 낙지. 전복 품은 낙지. 어우. 아 맛있겠다. 전복을 우와 통째로. 아, 나 침이 너무 많이 나와 큰일났다. 아, 저 튀기진 않을 것 같아. 어때 매콤해요? 대명 씨 일어나 주세요. 저요? 김대명 씨, 김대명 씨 일어나 주시겠습니다. 야, 이 드라마 재밌네. 너무 세상에. 맞절하셨어요, 맞절. 참치 드시는 영상. 그거 원래 많이 못 먹는데 진짜 잘 드시더라고요. 아, 잠깐만. 아, 저기서 토크쇼 하는 거야? 왜 저기 분위기만 왜 다방해요, 지금? 팬미팅. 야, 빨리 해. 정답 전에 집중 좀 해주시고요. 자, 정답을 이제 적습니다. 도와주시죠. 타오르는 연기처럼 방황하는 나의 웃음. 아, 여기가 포인트였네. 야, 웃음이었네. 정답 불러 주세요. 타오르는 연기처럼 방황하는 나의 웃음. 다가오는 그 눈동자 가슴 속에 파고든 애가 맞죠? 좋아, 좋아. 자, 과연 가자. 맞아야 돼, 부끄러워야 돼. 맞아, 맞아. 정답일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과연 결과는? 맞아, 맞아, 맞아야 돼. 맞아. 또 아니면 어떡해? 어? 야. 결과! 전형이다! 전형이다! 와! 해리! 어서! 야, 해리! 야, 해리! 대박. 이 모든 영광을 해리가 가져갑니다. 야, 승부사예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대명 씨는 뭐 놀토 찐팬으로서 네. 간식 게임, 본인에게 딱 맞는 게임이 있습니까? 저는 그 OST. 아, 노래 듣고 맞추는 거? 네, 지금 제가 머릿속에 도플갱어하고 뭘 고를까 하다가 네. 그래서 제가 이거 OST 게임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플갱어! 감사합니다. 역시. 도플갱어 출소 전후입니다. 자, 세 사람 되셨네. 그렇죠. 출소를 다 채우고. 대명! 네. 돈, 굿와이프. 아, 오른쪽이 아니다. 아, 아니다. 맞는 거 같아요. 해리! 해리! 거의 왔어요, 거의 왔어요. 굿와이프 돈, 굿와이프 돈. 전화! 바뀌었어? 아이고. 전화! 그걸 헷갈리시면 어떡해. 옆에 있는 해리가 이럴 줄이야. 아, 이렇게 나는 굿와이프는 살짝 알고 있었는데 오른쪽은 동엽 씨가 가장 아까워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아니, 오른쪽은 콘덴싱 보일러인 줄 알았어요. 아니, 이게 제목으로 봤을 때는 죄수복이 돈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 근데.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했습니다. 집에서 연습했어? 저도 연습하셨대. 도플갱어를. 네, 이것도 해보고 노래도 막 아무거나 틀어보고 그랬는데. 아니에요, 아직 기회 있어요. 네. 오 마이 갓. 오케이. 승윤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 다음. 주세요! 자, 공유주 시칩니다. 아, 비오! 야, 너무 쉽다. 자, 조명 쓰고 안 쓰고. 비오, 비오! 파스타. 파스타. 그리고. 아, 쓰리. 아, 투. 김려호 선배님 나온 거. 실패. 50% 정답. 뭐라고? 50% 정답. 아, 이거 뭐지? 아, 뭐라고? 자, 50% 정답. 신. 파스타, 너는 내 운명. 신. 아, 뭐라고? 자, 조명이 아주 화사하게. 비오, 비오. 비오. 파스타, 가장 보통의 연애. 아, 아. 아, 김련. 아. 출발! 아. 저쪽에서 오래 남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아, 그렇죠. 찔러볼 수는 없는 거죠? 찔러볼 수는 없어요. 좀 있나 봐. 아니, 근데 게임 빨리 하면 안 돼요? 게임 지금 우리 두 분 익을까 봐 지금. 아, 지금 우리 애기가 지금 익어가고 있잖아요. 애기가 익어가고 있어. 자, 애기들 익기 전에 바로 다음 문제 갑니다. 문제 주세요. 자, 우리 희원 씨죠, 희원 씨. 그렇지, 희원 씨. 그거잖아. 희원 씨, 그렇지. 여기서 뒤에 던져보세요. 유선이냐, 무선이냐. 던져, 제발. 자, 유선, 무선. 어? 아저씨, 판소리 복서. 오! 오! 아, 아닌가? 맞아, 맞아. 맞는 것 같은데? 판소리 조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제가요? 네, 조금 가능합니다.
하셔야 판소리 좀 가능합니까? 네. 판소리 조금만 해볼까요? 아, 네. 이리 오너라 정답 불러주세요. 정답! 맞아 맞아. 어디가 봤어요? 봤어요. 우와. 맞아.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를? 저도 보고 싶어가지고. 진짜? 남편도 봤어요. 어머 너무 감사합니다. 아우 부드러워. 아우 그 상태를 너무 맛있어. 아우 너무 부드러워. 어머나. 빨리 게임을 안 하시면. 이거 다음 거 넘어갈 거야. 빨리 따다다다. 가자. 나 뺏긴 너 오 마이 베베 이렇게 들었거든요. 너와 함께하는 신명대화 들리는 대로. 이건 좀 적당히 부르는 건데. 신명대화. 어 대명 씨가 뻥 터졌어요. 네 지금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요. 예. 제가 처음 나오는데 이게 120회가 넘는 회차를 가자. 하신 거 뭐, 저랑 별 차이가 없다고. 이 프로가 계속하는 이유예요. 희한한 거예요. 실력이 안 늘어요. 너와 함께하는 신명대화. 신명. 이거 더 먹어. 저리 좀 먹어. 맛있게 드세요. 먹어. 너무 맛있어. 동현 오빠 거. 어? 진짜 대명 씨 왜? 맛있어. 어 맛있어. 똑같은 거면 아까 거 쓸게요. 예. 어? 야 진짜. 어, 속 풀리네. 네. 이렇게 건강하면서 맛있는 음식이 진짜 드물거든요. 야, 오늘 뭐 건강한 음식과 건강한 음식까지 다 잡네요. 정말 이렇게 건강한 중간중간에 많이 해로웠던 것 같은데. 마무리는 좀 건강한 웃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프로필을 살펴보니까 대명 씨가 이제 문세윤의 너구리 성대모사를 내가 준비를 하겠다. 아, 진짜요? 네. 아니, 어, 어려운데. 아니, 제가 한번 따라 해보고 막 집에서 혼자서. 어, 너구리 성대모사를. 잘 안 되더라고요. 아, 오늘 트레이닝 받으면 돼요. 한번 그럼 느낌 한번 볼게요. 아기는 건강해서 돼요. 어, 비슷한데? 어? 잠깐만.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주고. 먼저. 아기는 강경해서 내리고 정경자네 오른손을 누가 잘랐어? 이러면 이 돈은 안 받는 거야.